씨발 샀다. 안녕하세요, 이쌉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보급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급형이 아닌 아이폰 XR을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 중에서는 아이폰 XR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출시를 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구입을 했는데 약 세금을 포함해서 87만원 정도에 구입했고, 국내와 가격 차이는 약 12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국내 정발가로 아이폰 XS와 XR과의 가격 차이는 약 37만원 정도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폰 X, 아이폰 XR 등을 이야기할 때 아이폰 X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한 아이폰의 모델명은 영어로는 X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로마 숫자 10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아이폰 10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10, 10S, 10S Max, 10R 이게 정식 명칭이죠. 10R의 경우 여러 가지의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스 패키징에서도 조금 달라졌는데, 전면에 있는 이제 아이폰의 모습도 블루로 구입했기 때문에 파란색 배경 화면에 이제 블루 아이폰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옆면의 아이폰 그리고 사과 로고도 이제 파란색과 섞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의 언박싱은 좀 간단하게, 사실 요즘은 아이폰을 뜯으면서 따로 칼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밑에 있는 요 손잡이를 잡아당기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벗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닐을 버리고, 제가 이전에 아이폰 5C를 구입할 때도 좀 다른 그런 패키징을 갖고 있었죠. 이거는 지금 봐도 색상이 굉장히 예쁘네요. 이제 10R을 열어보면 윗부분에는 기존 아이폰처럼 설명서가 들어있죠. 이렇게 애플 스티커와 함께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 XR이 들어있습니다. 아이폰 XR의 블루 색상이 실물로 봤을 때 굉장히 예뻐요.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블루 색상이 별로 안 예뻐서 아 괜히 사전 예약을 했나? 아니면 가장 갖고 싶었던 레드를 샀어야 했나 싶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블루 색상이 굉장히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 뒷면에 유리에 있는 블루는 좀 진한 편인데, 옆면 프레임에 있는 블루는 약간 파스텔톤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괜찮아요. 라이트닝 이어팟이 들어있는데 여기도 3.5mm 이어폰 젠더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고 5W짜리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10S에도 5W를 넣어주는데 10R에서 더 빠른 고속 충전기를 넣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아니겠죠? 애플 로고. 처음에 언박싱하고 처음을 딱 켰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좋죠. 블루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굉장히 예쁜 색상이에요. 애플 스토어에 가서 직접 봤을 때 느낌은 가장 첫 번째로 코랄이 예뻤고 그 다음 블루가 예뻤어요. 오히려 노랑은 인터넷에서 굉장히 예뻐 보여서 끌렸는데 실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느낌이었고, 근데 또 신기한 건 일본 현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화이트와 블랙 그리고 레드 색상이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리더라고요. 이 두 개는 거의 빨리 매진되었어요. 자, 이제 제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비닐은 모두 떼주고요. 이번 10R의 경우 가격이 10S와 10S Max보다 저렴하게 나와서 비교적 이제 보급형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저도 실물을 보기 전에는 좀 편견이 있었는데 10R을 실물로 봤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10R의 디스플레이는 6.1인치 IPS LCD를 사용했습니다. 해상도는 1792x828이며 PPI는 326입니다. 10S는 5.8인치, 10S Max의 경우 6.5인치로 두 제품의 딱 중앙에 있는 사이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의외로 이 사이즈가 괜찮다고 느낀 게, 저는 10S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10S Max는 너무 크고 10S는 조금은 작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딱 6.1인치는 조금 더 커져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10S는 OLED를 사용했고 10R은 LC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상도도 사실 10R의 경우 더 낮아요. 그래서 10S와 10S Max의 PPI는 458이지만 10R은 326ppi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해상도의 차이가 엄청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10R을 보더라도 픽셀이 보이지도 않고, 10S가 OLED의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좀 더 진하게
좀 선명하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테나레 디스플레이도 많이 괜찮아요. 실제로 보면 편견이 많이 깨질 것 같습니다. 또 테나레 해상도가 낮은 건 맞아요. 화소수가 낮다는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픽셀 밀도, 즉 PPI가 중요한데 테나레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화면이 커질수록 PPI가 낮아도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이게 되죠. 오히려 신경 쓰이는 거라면 베젤의 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테네스는 OLED를 사용해서 베젤의 두께가 얇은 편인데 테날은 LCD이기 때문에 좀 두꺼운 편입니다. 체감되는 두께는 테네스의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해상도가 낮은 건 괜찮지만 베젤의 두께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노치형을 쓴 만큼 위쪽에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갔으며 대신 기존 아이폰에 있는 3D 터치가 빠지고 햅틱 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3D 터치를 주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3D 터치를 꽤나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네요. 그리고 옆면은 기존 테날과 비교했을 때 프레임도 다릅니다. 테날은 기존과 동일한 7000 시리즈의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블루, 화이트, 블랙, 옐로우, 코랄, 레드 이렇게 출시되었습니다. 또 뒷면을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지 10R은 듀얼이 아닌 싱글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카툭티를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제품이 다르다 보니까 유심 트레이의 위치가 좀 다르고 테네스는 기가빗 LTE를 지원하기 때문에 밑에 안테나가 하나 더 있지만 10R은 아직까지 LTE 어드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따로 안테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스피커와 마이크의 구멍이 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볼 때는 10R이 더 예뻐 보입니다. 카메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10R은 아이폰 XS와 동일한 후면 1200만 화소 f1.8 OIS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근데 싱글 카메라를 탑재했다고 해서 10R이 인물 사진 모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10R의 싱글 카메라로도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물 모드에서 좀 제한이 되는 게 10S는 사람, 사물 모두 심도 효과를 줄 수 있지만 10R의 경우 사람만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죠. 즉 10R은 머신러닝으로 얼굴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만 심도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명에서도 10R은 이렇게 자연 조명, 스튜디오 조명, 윤곽 조명 딱 3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진 퀄리티는 10S와 카메라가 동일하기 때문에 퀄리티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10R이 10S보다 더 좋았던 점이 있는데 바로 인물 사진 모드이죠. 왜냐면 얘는 싱글 카메라만 쓰기 때문에 일반 사진, 인물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화각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사진, 여기서 인물 모드로 가게 되면 망원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이렇게 줌이 되어 보여요. 그래서 10S로 항상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바로 앞에 있는 제품이나 사람을 찍어도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찍어야 하는데 10R은 그냥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 전면 카메라는 아이폰 XS와 동일한 700만 화소 f2.2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또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물 사진은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후면 카메라와 다르게 무대 조명과 무대 조명 모노 모두 사용할 수 있죠. 아이폰 XR의 나머지 스펙은 애플의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세서만 보더라도 안드로이드 플래그십을 압도하는 성능이기 때문에 보급형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방수 등급은 10S보다 한 단계 낮은 IP67 등급이며 배터리의 경우 2942mAh가 탑재되었습니다. 10S는 2658, 10S 맥스는 3174mAh인데 10R이 10S 맥스보다 조금 더 작은 수치이죠.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배터리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이폰 중에서는 가장 오래가는 배터리 타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동일하게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 램은 3GB, 용량은 64, 128, 256GB로 출시되었습니다. 무게는 194g인데 아이폰 10S 맥스에 비해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고 또 크기도 조금 작은 것에 비해 무게를 더 줄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아이폰 10R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R이 보급형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플래그십의 위치에 있는 스마트폰이 아닐까 합니다. 오히려 이제 10S의 가격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나는 망원 카메라를 쓰지 않고 디스플레이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이러신 분들에게 37만 원 정도 아껴가면서 10R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제가 10R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보급형 같은 느낌? 아 이거를 왜 출시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0R도 굉장히 괜찮게 나왔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국은 11월 2일부터 출시를 하는데 아마 10R을 사야 할지 10S를 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제품을 모두 갖고 있다 보니까 궁금하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